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신발 얘기할 거 아니고요. 이 제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슈프림 나이키 ACG 데님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프집업 제품입니다. 하프집업 제품이고 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청소재입니다. 데님 소재. 그러니까 충전재는 없고요. 지금 안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청바지에 안감 덧대 있는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가을이나 봄에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뭐 겨울에 이것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추울 겁니다. 지금 뭐 영상에서 어떻게 컬러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연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안쪽에 데님 소재가 조금 진한 거 보니까 지금 워싱이 한번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뭐물 빠질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뒤에 붙여놓는 거 중간중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 찍어 올려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정가품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. 정면에서 보면은 팔 쪽에 재봉선이 안 보이는 제품이고요. 가슴에 자수로 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하프집업 제품이고 후드 쪽에 조임 장치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후드에 보시면은 역시 자수로 된 슈프림 로고가 있습니다. 가슴 쪽에 좌우로 지퍼가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. 이 제품 지퍼 장식 한쪽에는 로고가 없고요.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고 반대쪽에는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 하단에는 지퍼가 없는 주머니가 있습니다. 밑단 조임이 가능합니다. 양쪽으로 조임이 가능하고 이 제품 조임 장식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뒤쪽을 보시면은 자수로 된 스우시 로고가 있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 장식이 있는데 장식에는 슈프림 로고와 안쪽으로 영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. 뒤쪽에서 보시면은 팔 쪽에 재봉선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소매는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슈프림 재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개인 거래 하실 때 정가품이 궁금하시다면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이 제품 사이즈가 L 사이즈인데 한국 사이즈는 한105 정도 됩니다. 제가 얇은 거,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서 입어봤는데 여유가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너 좀 안에 두껍게 입으신다면은 105보다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. 이 제품 지금 신축성이 전혀 없으니까요. 사이즈 선택하실 때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. 내가 평소에 이 제품을 그냥 얇게, 안에 얇게 입고 입을 건지 아니면 안에 두껍게 입고 입을 건지에 따라서 사이즈 선택을 좀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